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저는 이번 그 종교 500주년에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안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회개했다는 시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못 써도 2년에 한 번씩 썼어도 열 건이 다 나올 텐데 그냥 너무나 하나님을 하면서도 이 약속한 것을 터뜨리게 있어서 혼나고 제 상권을 기어이 병원에서부터 퇴원해서 한 5, 6시간을 헌신하면서 마무리해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가제본 표지만 빼놓고 전체 6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걸 감사를 넘겨서 정확하게 10월 27일날 8일날 책이 나오고 했고 그 다음에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일에 예배드리고 또 출판 예배를 어이할지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 보면은 목숨 걸었잖아요. 오늘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도 나는 무엇으로 개혁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 헌신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금년 지나면.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기 바랍니다. 정말 384장을 부르고 주여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주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뭐 너무 기뻐서 지금 내년에 4권 헌신편인데 그걸 지금 벌써 한 50편 썼습니다. 계속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에서도 내년부터는 일권씩을 꼭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페이지가 늘어가니까 목사님 어쩌죠? 계속 페이지 늘어갑니다. 늘어가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요 인세비가요 안다. 나도 안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어떤 일에서도 이런 책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앞에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단단히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눈물 많이 흘려지고요. 웃음 두고 시켜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참. 추석이 뭔고 그대로 모입시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마음이 되셔서 제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솔라 스크립트라 이 말씀 쓰고 저는 이번에 확실한 항상 여러분께 드립니다. 기도하시는데 이번 전망편 제3권은 정말로 저희의 그 신앙이 많이 거기 내포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손을 대고 대고 대려다 못된 것을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조금 손을 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맞아 죽어도 비판받아도 이번 개혁 500주년이 안 되면 언제 또 합니까? 루터가 정말 어떤 죄를 졌어도 그야말로 그 연복회에다 돈을 넣어서 빨리 나왔다는 소리가 많이 나면 그 죄가 빨리 사해지고 오늘 말씀했지만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고
그 교통에서 중국에서 감수 같은 그런 내용 과감하게 전기는 잘못했다. 그리고 저는 마리아를 동정녀였을 때 예수님을 탄생했지 지금 동정녀가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그 후로 얼마나 그러니까 그 후로 10년 동안을 요셉과 동거하면서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럼 부인이지 동정녀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동정녀였을 때 예수를 탄생하시고 아마 조금 뭔가 아마 좀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어떤 분이 마침 총 가지고 볼 때에 그걸 보고서는 아, 목사님 그리고 어떤 분은 만약에 제가 성공한 조인 목사 같이 교회 크든지 에덴교회 소가성서 교회 크든지 어떻게 했으면 아마 크게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보는 것 따라서 교회가 빈약하니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거 지지하고 운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 책이 한 달도 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제본을 제가 가지고서나 서재 집에 가서 이렇게 책이 나올 거다. 표지만 이제 양장으로 나올 것이고 가제본은 표지가 굉장히 반란적이거든요. 이렇게 책이 나온다고 성우가 참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으로 감동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서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이 글이 말하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피스로 다 못 보기 때문에 잔논 70편을 책 특별 부록으로 넣었는데 그 작업이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시 또 그걸 악보를 수정해야 되고 다시 해서 목사님 해야만 된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추석이 없습니다.